안녕하십니까. 네, 구자킴 프로입니다. 자, 날이 이제 점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먹고 있어요. 열 번을 먹었더니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스멜. 맛있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 그 쿠샷 골프 아카데미에서도요, 보면은 그, 새롭게 시작하는 초보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보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을 해서 2월이니까 뭐 영상은 3월달 초에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3, 4, 딱 두 달 열심히 해서 5월, 꽃피는 5월이 되면 필드에 나가서 또 재미있게 칠 수 있는, 네, 뭐 이렇게 뭐 처음에 막 뛰어다니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뭐 골프 데뷔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요 영상을 업로드하면요 제가 결혼식장을 다녀올 것 같아요. 막 눈이 호강해져가지고 연예인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사진을 못 찍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거를 좀 포스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그 초보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1년, 2년, 뭐 5년, 10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어드레스가 이제 그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간단하면서 골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립이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인데요. 어드레스가 잘 안 되면 모든 게 흐트러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드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골프라는 거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볼을 잘 칠 수 있느냐. 그 확률을 따지는 건데요. 그 확률이니까 100%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70%, 80%인데 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안 해도 잘 치는 분은 있긴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은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잘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 위주로 많이 하셨던 백전 노장들처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필드 나가시는 그런 회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그렇게 커다랗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좀 그거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체형이라는 게 뭐 상체가 길고 하체가 뭐 짧고 뭐 뚱뚱하고 홀쭉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그 한 10여 년 전에 호주에 전주훈련 갔을 때 우리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 아, 쿠시아킴 프로님은 상체가 짧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드레스 편이에요. 자, 그럼 축구 출발할게요. 구비고 고고고. 자, 그래서 그 어드레스를 어떻게 해야 좀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는 일반적으로, 잠깐 제가 공을 하나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고요. 자, 여기에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드레스는 요거를 얘기하잖아요. 그 양발의 그 보폭은 그냥 어깨 넓이나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해라. 요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으실 때도 너무 이 땅바닥에다 놓고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립 잡는 얘기는 그 제가 요 위쪽에 올라가게 해놓을 테니까요. 이렇게 쫙 가게. 그립을 잡으실 때도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요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되게 좋아요. 세워서 잡으시고 좀 더 편안하게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궁뎅이를 뒤로 빼면서 앞으로 싹 숙여주고 무릎 살짝 굽혀서 그냥 그대로 놓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어드레스라는 얘기죠. 이 그립의 끝이 볼이 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클럽의 리딩 엣지는 중앙보다 살짝 우측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자기 배꼽보다는 살짝 이렇게 와줘야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립을 우리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지 않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죠. 오른쪽 손이 내려가니까
이 오른쪽 어깨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드라이버 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살짝만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으시고 어드레스를 할 때 이 어깨를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양팔도 막 뻣뻣한 분들 엄청 많은데 이 뻣뻣한데 나는 이렇게 할까 굳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요한 건 이 팔을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등어리도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거 백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스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몸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팔을요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내려놓고 양손을 그냥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 지금 양쪽 팔꿈치의 간격이 백스윙 할 때부터 시작해서 피니시 할 때까지 다 이렇게 맨 처음에 간격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은요 그 간혹 가다 보면 프로들의 어떤 그 스윙이라든가 프로들의 그 볼 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유연성 이런 걸 굉장히 하찮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쓰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프로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프로들이 대부분이고 기껏해야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양용훈 프로나 그다음에 이경주 프로처럼 좀 늦게 시작한 골퍼들의 스윙을 저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전번에 누구한테 그랬더라? 어떤 분한테 이경주 프로랑 양용훈 프로의 그 스윙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에이 스윙이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자기 몸을 생각해야지. 자기 몸도 별로 안 예쁜데,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의 몸에 맞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일반 아마추어 골퍼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운동을 요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골프 연습만 달랑 할 뿐인데, 그 몸에 무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그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막 운동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선수들 끝나고 나서, 예? 헬스하고 그 트레이닝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만 할 뿐이지 게다가 연습도 잘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연습만 할 뿐이지 무슨 뭐 몸을 트레이닝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해야 부상의 위험성도 없어요. 그래서 딱 초보자들은 이렇게 세워서 그립을 잡으시고 이렇게 놓고요. 중요한 건 이 팔을 너무 이렇게 하지 않게 하라는 거. 그냥 가볍게 놓으세요. 가볍게. 가볍게. 그래서 그립의 끝은 자기 배꼽보다 왼쪽이 오고요. 이 머리도 마찬가지야. 머리도 너무 이 중앙에 놓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내가 막 백스윙 할 때 막 이래요. 이 백스윙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할 텐데 막 이렇게 되고 또 다시 퍼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손이 왼손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는 척추도 살짝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레스 할 때 너무 이 정중앙에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머리 살짝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셔야 실질적으로 이 어깨가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응?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팔 쭉 펴고 머리는 가운데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자기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드레스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가볍게 그립을 잡고요. 힙을 빼고 무릎을 굽히고 그 다음에 가볍게 놨을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 이마도 이렇게 놓지 마시고 등을 피세요. 등을. 그러니까 등을 피는 거니까 가볍게 이렇게 내가 서 있을 때 이 등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잠깐 볼게요. 뒤에서 보면 자 그대로 이렇게 놓고 힙 뒤로 빼고 무릎 굽히고 그대로 놓으면 다른 건 주저치고 등이 이렇게 편안하게 펴져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 보면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자기 몸만 힘든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이 양쪽 어깨가 타겟선상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양팔을 쭉 펴고 계시면서 머리가 너무 왼쪽으로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간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해보면 저 앞이 들려요. 그죠? 토우가 이렇게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붙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붙는 분들도 별로 안 돼요. 이거 못 치니까 이렇게 자꾸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드레스가 편하기만 한다면, 어드레스가 편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쓴다면 백스윙도 잘 되고요. 백스윙 잘 되면 당연히 다운스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내가 야 이렇게 프로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확률을 떨어뜨리면 볼을 잘 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또 올바르게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공을 쳐야 등어리가 너무 땡기는데 몸이 안 좋아요. 이거 하다 보면 한 시간 정도 연습하면 등어리 아파요. 이거 제일 안 좋은 거 몇 가지만 해볼게요.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이것도 안 좋은 거고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초보들은 가급적이면 가슴 앞에서 어드레스 요 그립을 잡고 힙을 빼고 무릎 굽히고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놓으세요. 팔도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지고 가볍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등을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허리를 피란 얘기가 아니에요. 등을 피란 얘기예요. 이마를 들어서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놓으면 아주 올바른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봐도 똑같이 잡고 힙 빼고 무릎 살짝 굽히고 오른쪽 어깨 살짝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올바른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등이 막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가 굉장히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습장에 오셔가지고 난 레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스윙 체크를 했을 때 대부분이 어드레스가 잘못되어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말한 내용을 다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기. 유튜브 좋은 게 그거잖아요. 그죠? 돌려봐서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 하나 딱 깨달으시면 스윙은 엄청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드레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욕심만 조금 버리시면 돼요. 그 욕심이 뭐냐면, 야, 뭐 이 김효주 프로 어드레스 죽여.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니키 파울로 대박인데? 나도 저렇게 어드레스 해봐야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쳐봐야지.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뱁새가 화염새 쫓아가려면 다 가랭이 찢어진다고. 골퍼들은 가랭이가 찢어지진 않지만, 이런 팔꿈치, 허리, 뭐 어깨 이런 데 심각한 부상이 오게 됩니다. 이 골프 부상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부상이 딱 생기면 그땐 잘 몰라요.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안 좋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연습도 많이 하고 골프도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실력을 만들면서 자기의 그 어떤 건강을 지키면서 하시는 골프가 가장 좋은 골프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드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좀 빠른 걸로, 뭐 예를 들어서 백스윙 이런 거를 다시 초보자용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김프로였어요. 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 레슨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